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다들 관심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네시스 GB80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관심이 갔던 기술이 HDA2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참고로 원래 제네시스 3세대 G80에 HDA2가 먼저 적용되려고 했는데 G80에 출시가 미뤄졌고 지금 GB80이 첫 HDA2를 탑재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 테슬라의 노화가 저 정도니까 뭐 제네시스도 저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 맞아요. 혹시 했는데 그게 맞아요. 결국은 AI 그다음에 딥 러닝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가 한계다라는 걸 보여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GB80의 그 HDA 기능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비슷해요. 고속도로에서 HDA의 기술은 비슷하고 조금 안정화가 됐다 그 정도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차선 변경이 자동으로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근데 딱이 정도예요. 자, 우리가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되고 잡은 상태에서 깜빡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 정도 누른 상태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차선 변경을 그냥 스티어링 휠을 자꾸 돌리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자꾸 누르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웃기죠? 사실상 의미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넣었을까? 뭔가 2세대 기술인 척 보여주고 싶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자동차 구매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아마 저는 사이버트럭을 계약을 해놨는데, 모델 Y가 이제 곧 한두 달 내로 미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아마 예상해. 그리고 모델 Y가 국내 출시를 하면 저는 예약을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모델 Y를 중심으로 해서 유튜버도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Y에 아마 제가 만족을 하면 사이버트럭은 출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테슬라 차량을 빨리 사기 위해서 사이버트럭에서 모델 Y로 바꿨습니다. 목표를. 그 외에 이제 자동차는 아마 모델 Y가 나오면 처분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것 같고 그러면 야, 그것도 이것도 반자율주행 기능은 비슷하지 않냐? 일단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레벨 0, 레벨 1 이건 뭐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고 레벨 2가 이제 부분 자동화. 그러니까 핸들을 놔도 되고 발을 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앞차를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가는 건 이제 가능한 수준. 그래서 레벨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면 어떤 조건부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운전, 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을 주시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 다음에 레벨 4로 넘어가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긴 하지만 굳이 운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레벨 5가 되면 운전석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우리가 굳이 운전석에 앉지 않고 뒷좌석에, 조수석에 타고 누워서 있어도 상관없다. 운전석에서도 누워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현대기아 차를 비롯한 수많은 자동차의 반자율 주행 기술은 거기에서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결국은 또 오태, 오늘의 테슬라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AI, 그 다음에 딥 러닝을 기반으로 한그 반자율, 자율, 무인까지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보면 실제 안 되던 게 되고 그런 건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거예요. 미래 운전자의 제어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수십억 마일의 주행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이 운전자의 주행 능력보다 크게 앞선다는 사실이 검증되어야 하며,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준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소비할 때는 테슬라를 사냐, 테슬라가 아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 차를 사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이라면 저는 GB80 저딴 쓰레기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저걸 쓰레기라고 하냐? 이제는 현대차도 차를 판매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잘 만든 차한 대를 팔고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해주면서 우리가 반자율 자율 무인주행까지 가는데 그차 하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차를 팔겠다? 아, 반자율에서 자율 무인으로 갈때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 차를 사라? 그건 쓰레기 많이 뜨죠. 그러면 그 GV80도 쓰레기예요. 우린 과거의 전통적인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버리면 돼요. 우리가 안 사면 돼요. 아니,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사고 바꿔요. 반자율에서 자율 넘어갈 때또 바꾸고 무인 넘어갈 때또 바꾸고 우리는 그때 동안 테슬라 차량만 타면 다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 차량을 사냐 아니면 내가 몇 번씩 계속해서 돈을 쓰냐 그거예요. 차를 소비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조금 무리해서 모델 3를 사버리고 여러분들 일반 인 분들이라면 집에 뭐 애들도 생각한다 그리고 돈도 크게 뭐 상관없다 그러면 모델 Y 기다리다가 그걸로 사실상 미래 차를 다 경험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모델 Y 삽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AI와 그 다음에 딥 러닝. 결국은 여기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운전자처럼 판단하는 운전자처럼 운전하는 그 데이터가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보는 영상들이 그거예요. 뭐, 딥러닝, AI,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모여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제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봐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이터. 근데 그 학습하는 데이터에 따라서도 이 기술의 어떤 나오는 형태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구글이나 웨이모 같은 것들이 쓸모없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한된 환경에서 그런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예요. 깔끔한 데이터예요. 무슨 말이냐? 어제 그 2시간 몇 분짜리 영상을 그걸 계속 보면서 AI에 그다음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봐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걸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AI 뭐 엔진이라고 할까? 그건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평균 혹은 어떤 데이터 값들을 바탕으로 그게 아웃풋이 가능해요. 그러면 들어오는 데이터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데이터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구글이 혹은 웨이모 같은 그런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값들이 쓸모없다. 그건 현실의 자동차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건 굉장히 깔끔한 좋은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좋은 데이터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실제 우리가 길바닥에서, 게다가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도로에서 데이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깔끔한 데이터일까요? 미국처럼 폭이 넓고 여유 있고 그런 데이터일까요? 전혀 아니죠. 쉽게 말하면 구글이나 웨이모 같은 그런 앞선 기술의 무인주행,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데이터 값을 받아와 봤자 그걸 한반도에서 쓰질 못하고 중국에서 쓰질 못하고 뭐 아프리카, 유럽 쓰질 못해요. 일본 더더욱 차선도 폭도 좁고 뭐 운행하는 대수들이 훨씬 밀집도가 높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좋은 결과값은 나오는데 그 좋은 데이터는 그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AI라는 것도 그 환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건데 테슬라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테슬라는 오너들이 차를 운전하는 그 중에 어떤 데이터는 그냥 알아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동차는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나 LA의 한정된 지역에서 그런 좋은 데이터 아니죠. 테슬라는 이제 파는 세계 각국의 도로, 진짜 운전자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도로에서 움직이는 운전자가 사람이 실제 거기에서 문제없이 움직이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딥 러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그
반자율, 자율, 무인 그 기술은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노아 업데이트가 된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정말 많이 놀랄 거예요. 왜 현대를 기반으로 한, 현대를 중심으로 한 다른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차선 변경의 형태,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형태가 그 정도가 한계일까요? 봐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그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어의 형태예요. 제어. 그건 사실 AI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학습, AI가 학습한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제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값이 들어왔을 때는 너희들이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라는 정도. 그러니까 센서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값, 그 상황에 들어온 값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자, HDA가 좋은 건 고속도로에서 한정된 상황에서 자, 그냥 내 앞에 가는 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선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된 상황에서 그 아주 작은 그 들어오는 변수들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앞차와의 거리, 그 다음에 끼어드는 차량과의 어떤 대응, 요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변수, 이건 제어의 영역에서 어떤 그걸 개발자들이 어렵지 않게 그 상황의 변수들을 조건을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차선 변경을 하는 걸 보십시오. 자동으로 해주나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자동으로 걔가 달리고 하나요? 요 차선을 물고 그 차선만 그냥 쭉 직진하는 것과 노아는 이제 완전 한 150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수가 거의 우리가 상상 못할 수준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변수에 그 각각 상황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변수에 대응하는 값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즉 HDA는 현대 기아차 혹은 뭐 다른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제어의 형태로는 불가능해요. 그 수많은 상황에 대한 변수들을 다 대응해서 제어를 해줄 방법이 없어요. 봐요. 차선을 이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러면 뒤에 다가오는 차가 50km, 60km, 70km, 100km, 200km. 자, 뒤에 다가오는 차가 거리와 속도에 따라서 이 내가 지금 차선을 변경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상상 못할 수준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뒤에 오는 차가 오다가 속도를 줄이는 그 순간에 속도를 줄이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나는 저 차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변수, 그 작은 변수의 값이 상상 못할 수준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뒤에 오는 차를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미리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의 그 정도도 굉장히 많아져요. 자, 차선을 변경했어요. 내가 이 추월 차선을 타고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하위 차선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죠. 내가 지금 앞에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이 비었고 2차선의 차를 추월을 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값은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계산이 이루어질까요? 그 앞에 먼 상황의 교통 상황이에요. 즉, 내 앞차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쭉 교통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상위 차선으로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2차선에서 가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차선 변경 하나인데 이 자동으로 차선이 변경된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
뭐 이를테면 HDA를 개발한 그런 개발팀에서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이제 이런 수많은 상황에 대한 것들은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 제어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현대기아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K9으로 딥러닝 기반의 그 자율주행 기술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이 운전을 하고 인간이 그 운전하는 그걸 데이터 값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들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머나 개발자가 제어값으로 제어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영역. 굉장히 많은 상황에 어떤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HDA2는 사실상 허상이었고 지금 수준, 제어하는 수준이 한계예요. 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우리가 깜빡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변경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한계예요. 왜? 그래야지만 제어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한으로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가 무서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실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기술을 모은 다음에 그걸 딥러닝 시키고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판단을 합니다. 자, 제어값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대를 비롯한 수많은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의 반자율 기술은 여기가 한계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건 그나마 구글이나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애들, 그 기술을 완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술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 값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아닌 혹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 곳, 중국, 한국, 일본, 뭐 유럽 이런 곳에서는 적용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데이터 값들은 학습이 된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현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 이 정도 이상이 나가는 게 불가능해? 어? 쟤들은 왜 미국에서만 연구를 하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기술을 쓰면 되는데.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아차, 현대기아가 기아 K9을 통해서 딥러닝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제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다.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들도 깨달았어요. 굉장히 늦죠.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연구 개발자들이 시험적으로 운행하는 데이터 값이에요. 그건 또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과는 데이터 값의 그 수준, 퀄리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막상 그 연구원들의 운전 데이터 값들을 적용해보면 실제 소비자들이 구입했을 때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전혀 실제 제대로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테슬라를 제외한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여기에서 지금 스탑돼버린 거예요. 패닉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상태예요. 우리 이거 어떡하지? 야 미국 너희만 그 기술, 야 우리는 어떡하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서 부랴부랴 해보지만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살 때 테슬라를 사냐? 기존의 자동차를 계속 돈을 주면서 사냐? 심지어는 그것도 저는 자율주행까지 가지 못한다는 걸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사면 이젠 끝나는 거예요.